자, 우리 타이거즈 캡틴 대투수 양현종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현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선경님 안녕하세요. 봉지대의 경기를 볼 수 있어 참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양현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입니까? 네. 올 시즌 너무 수고하셨고 어디 있든지 응원할게요. 가슴에가 막 울먹울먹 하시려고 그래, 어떡해. 네, 뭐 제가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 갔다 다시 올게요.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다시 와서. 네, 나도 이상하다. 나도 사람 울고 나도 막 이렇게 된다니까. 아, 저도. 네,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컥하신다, 사람. 아, 뒤에 건담 갖고 싶네요.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 저 하나 부탁할 거 있는데. 네네. 호랑이에 안경 그려주세요. 끝까지 쉬우는? 그만해, 어떻게 그래? 일단 뭐 호랑이. 오해하지 마세요, 호랑이입니다. 네, 호랑이의 안경, 네, 씌워드렸습니다. 홈런을 맞고 더그아웃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양현종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아, 이분 기자십니다. 거의. 네. 네, 그때 아마도 그때 선발이 하나 현진이 형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20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저는 그냥 그걸 이기고 싶었었어요. 그냥 너무 잘했다는 현진이 이기고 싶었었는데 분위기여서 지금 일찍 내려와서 좀 울었는데 저는 그때 돌아가더라도 저는 또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 정말 좋은 전력화면이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님 없으신 기아에 잘 적응을 할 테니까 양현종 선수님도 어디 가시든 잘 적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울컥하시네. 왜 울컥하시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요. 저 로또 번호 6개만 적어주실 수 있어요. 오, 와. 신박하다. 로또 번호 6개 하나 예측을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도 하나 찍어 갈게요. 만약에 1등 되면 뭐 양현종 선수랑 반대? 네, DM 날릴게요. 잠수 타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몰래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저거 예, 적어 놓을게요. 야, 가려서 사인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와, 이거 신박하다. 오, 네, 알겠습니다. 멋진 특수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어주셨으면. 특수교사요? 오, 그건 힘든 건데. 진짜 힘든 건데. 대단하시다. 아들이 셋인데 아들들도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네. 아들 셋이면 뭔가 통하네요. 사인볼에 네. 네가 기아의 미래다 써주. 아, 그거 그럼 네가로 써야 돼 아니면 내가로 써야 돼? 어이로 써야 돼. 아, 어이로 내가. 써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기념구 같은 거 하면은 저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하시고 양현종답게 편한 호랑이 매운맛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 그냥 답게, 답게라는 말이. 그 깨물 하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앙 한번 먹어야 돼 이거. 앙. 아. 앙. 아. 화면에 소나트 한 번만. 소나트. 네. 아. 네. 아. 찍을 잘 찍으셨어요? 네. 꽃받침 한번 원해줄 수 있어요? 아, 꽃받침. 네. 보물 거 아니야? 네. 꽃현종.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봉 뒤에 문어 크게 그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 나는. 완전 감동받아서 그 문구가 문어입니다. 네, 문어. 네. 문어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조개. 아, 보조개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에 있나? 어디 있지? 네, 이게 살이 주름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동열의 야구는 못 봤어도 양현종의 야구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팬분들이 우리 팀엔 양현종 있다 항상 이러잖아요. 어,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대투수다라고 적어주세요. 제발. 공 뒷면에 내가 대투수다. 타이거즈, 내가 왔다. 원래 이렇게 요청이 많아요? 전 좀 적은 거죠. 많은 거예요. 옆에 아들 분이신가요? 아니 저희 엄마. 아니야 그 옆에. 엄마. 네 동생. 아 동생. 한 소비. 똑같이 생겼어.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공 뒤에 네. 햄스터 그려주실 수 있나요? 햄스터 나왔습니다. 햄스터. 네 햄스터. 아 네. 제가... 햄스터예요? 네 햄스터. 네, 햄스터. 제가 방금 지훈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서 그림 그리려고 해야겠다. MLB 가서 우승한 다음에 우승 반지 끼고 와서 다시 기아에서 우승 한번 더 해주세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형제예요? 네. 와 아이고. 아버님에게 엄지척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최고다. 와. 아버님 어머님 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종 선수 맨날 보고 싶어서 광주로 대학 들었는데 오늘 챔필 올해 처음 가는 거예요. 수인아 대투수가 항상 응원해라고 한 번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인아 대투수가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네. 아 이거 BTS예요? 그리고 보라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렇게요? 네. 네. 양현종 선수가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어서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아의 연구결번 양현종 한 번 써주시면 안 돼요? 기아의 연구결번 양현종까지 딱 써서 우리 회리님께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컴다해, 컴다운, 컴다운.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BTS 양현종 선수 만나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랜선쌤? 올 시즌 계속 팬들 못 만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마지막에 좀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현종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양현종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하트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